오늘은 먹방을 하려고 좀 일찍 왔습니다. 배떡을 먹을 건데요. 배떡이 무슨 뜻이랄지? 아무튼 배틀 떡볶이 먹을 건데, 왜 먹냐면은, 탱글 집들이 갔는데, 형이가 이걸 시켜줬어요. 저는 이제 이거 먹방 계획이 있었어가지고, 아, 이거 안 먹어야지 하고 참는데, 아,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한 입만 먹어봤거든요. 아, 근데 맛있는 거. 그래서, 아, 계속 생각나더라고. 좀 많이 시켰습니다. 일단, 다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어. 양이 많다. 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순대는 그냥 순대만. 노드 맵기는 이 단계 지키셨나요? 순한 맛은 느끼하다는 평이 있던데. 아니요. 전맛 선택할 때 절대 2단계 이상 시키지 않아요. 나눠놓은 거는 2단계부터 넌 죽는다 이거야. 맨날 설명 들어가 보면은 2단계 누구나 잘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매콤합니다. 막상 먹으면 막 아씨 아 구라치인들 구라치지 마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우야, 무조건 선우야. 1단계. 아, 진짜 부러워. 무친저 복덕 한 입만 주세요, 제발. 둘이 비슷한 맛인데 뭔가? 둘 중에 뭐가 더 입에 남으세요? 좀더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면전이라 가지고 듣고 싶으면 약간 귓속만 해야 되거든요. 너무 면전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은 얘네 좀 그럴 거 아니야. 맛있다. 너도 맛있고 너도 맛있다. 속상해하지 마. 너도 맛있어. 순대야. 아, 이거 맛있다. 쫄깃쫄깃해. 살짝 얘가 좀더 매운 것 같아요. 뭐가 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얘가 맛있어. 소곱창 떡볶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곱창 안 질긴가요? 어머, 곱창 떡볶이. 곱창을 뭘못 먹었는데. 이게 곱창이겠죠? 맛있다. 야, 이거 맛있는데? 카메라 각도 완전 정석 먹방이네요, 맞죠? 진짜 곱창 맛인데요? 식감이 다른가? 식감이 달라요. 얘는 탱글탱글해, 완전. 겁나 뿌른 당면 느낌? 당면이 한 10년 뿌른 느낌? 벌크업 해가지고 너나 얇다고 무시했지. 두고 봐, 10년 후. 두둥. 오빠를 롤 유미 오인플 보면서 알게 됐어요. 첫 라이브 선아선아, 엽떡 도제랑 많이 다른가요? 이홍렬님이 대관령 김치라면 드시는 것보다 더 맛있게 드시네. 아, 부러워 죽겠다. 왜? 왜? 집중해서 드시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저는 주짓수 가야 해서 먼저 갈게요. 은근 매워. 나만 맵나? 네. 여러분들도 먹으면 매울걸요? 아니요. 배떡 작은 사이즈 하나에 2인분으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는 로제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곱창 떡볶이에는 곱창이 맛있어요. 근데 곱창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 곱창만 골라 먹어야지. 아, 너무 잘게 잘려있어. 근데 당장 이 추가판에서 다 뻔이라니까. 뻔이라는 용 오라가짜. 진짜 곱창만 골라서 다 빼서 먹고 싶다. 야, 이건 뭐지? 이거 오징어 튀김? 아, 나 오징어 튀김 너무 좋아. 야. 소 굿. 튀김은 고구마 튀김이 좀 없다. 오징어가. 아, 김말이. 김말이가 튀김이 튀어니. 튀김이 종류가 많아요. 이건 뭘까요? 이건 고로케? 야, 이거 고구마 튀김? 야, 안에가 되게 실해. 꽉 차 있어. 드세요. 아, 맛있네, 여기. 아, 뜨거워! 뜨거워! 휴지로 받쳐놔야겠다. 아, 그래도 뜨거워! 그래도 뜨거워. 문제 없다. 곱창 떡볶이는 곱창은 진짜 맛있는데 뭔가 좀 별로 손이 안 가요, 잘. 근데 배떡을 한 통을 다 비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이거 저것만 시키고 싶다. 떡볶이 없이 곱창만 이렇게 볶아가지고 떡볶이 국물에다가 담궈주면은 소주랑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배부르다. 여기까지만 먹을까요? 배가 슬슬 불러옵니다. 배가 슬슬 불러오면서 빰빰바바밤 드래곤볼 칠성구 마카롱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사는 사람을 우리는 흑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다 먹으면 675칼로리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한 3000칼로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3600칼로리 정도면은 똥돼지! 맛이 다 달라요. 레몬맛 마카롱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딱딱해? 어, 턱 아파. 내가 어떻게 드래곤볼 마카롱까지 좋아하겠어. 그냥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거지. 맛 더럽게 없다, 진짜. 아, 기분 확 더러워지는데요? 맛 표현을 해달라고요? 이런 무난한 거 답사봐요. 마카롱이 맛 없는 게 아니라 그거 평이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이 겉에가 딱딱해요. 이거는 얼어서 그런 것 같아. 이빨 닿으면, 야, 이거 돌인가? 딱딱함이 제 이빨을 이렇게 똑똑 노크를 합니다. 똑똑 저 딱딱하고요. 겉에가 딱딱하다고 해서 안에가 맛있는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위험 물질이에요. 똑똑 전 경고했어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빨을 딱 깨물면 이 필링이 딱 닿으면 레몬 맛이에요. 레몬 맛이라가지고 상큼하게 신 게 아니라 나는 쉬면서 달콤하기도 하지 막 이런 억지 주장을 펼쳐요. 달지도 시지도 않은 그 이상한 입안의 그 배드 필링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금니 씹히는 그 껍데기들이 제가 아까 말했죠? 뚫어봤자 별거 없다고 제가 말했죠? 계속 이렇게 약 올려요. 개 열받는 맛. 아, 오성구가 무난한 초코맛이에요, 여러분. 초코맛. 초코는 솔직히 가장 안전한 맛이잖아요. 초코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살짝 햄버거 같기도 해서 미니 햄버거 같아서 좀 귀여운데? 어, 이런 식으로 또 나를 기만을 하는 그런 느낌. 자, 아무튼 먹어볼게요. 알아, 경고 그만해. 나도 알아. 아까 너 친구한테 다 들었어. 어, 이건 괜찮네. 어, 이제 이해가 됐어. 그 레몬 필링이 문제였네. 어, 이건 맛있는데요?
맛있어. 근데 맛있는 거랑 별개로 또 먹고 싶지도 않긴 해 지금. 그냥 충분해. 아우 너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근데 민트만 한번 먹어보자.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일단 민트 맛이 안 나요. 이게 민트 맛인가? 베라 민초를 생각하고 민트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러네. 민초가 아니라 그냥 민트니까 이건 좀 다른 건가? 아니 이거 되게 먹는 순간 복음이 들려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슬픈 생각 들어. 진짜로 되게 슬퍼져. 이거 진짜 눈 감고 먹으면 민트라고 맞출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 눈 감고 먹으면 이거 민트 맛인지 몰라요. 이게 어쩌면 마카롱의 본질 아닐까?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필링 넣어가지고 그냥 기본 맛이거든요? 나중에 또 먹겠습니다. 저 이것 좀 다시 넣고 오겠습니다.